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간략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네,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뒤에 잠시 보합권까지 둘 다 눌렸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최상위권보다는 그보다 약간 아랫단의 흐름이 더 좋은데요.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일단 환율이 1260선대에서 안정된 지가 며칠 됐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매수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매도 폭을 늘리면서 1000억 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일째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대신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담아줍니다. 2100억 원대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 1위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2위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반대로 매도 1위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오늘 10%대 하락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소급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40억 원대까지 매도 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매도 1위 LNF인데요. 특히 매거래일 이 LNF를 매수 1위에 위치시켜 놓던 외국인이 9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시가총액 3위 자리로 복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장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종목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루는 장중 상한가도 쳤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제 미르M을 31일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어제 있었던 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현국 대표가 3년 내로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화 될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위믹스 코인은 테라나 루나와는 다르다면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 위믹스 코인의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이 위메이드 맥스와 흐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틀 정도의 시차를 두고는 있지만 위믹스 코인 역시 지난주에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품이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 게임업계에서 위믹스 코인이 기축통화 자리를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1대1 종목 상담 코너까지 이어갈 텐데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게임주에도 오랜만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한 대한제당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밀에 이어서 이제 설탕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1000톤 정도로 제한을 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설탕 가격이 1% 정도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인도의 설탕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대한제당도 수혜주로 엮이면서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끝까지 주가 주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함께 살펴볼까요? 매각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 뭐 일진그룹의 핵심 뭐 계열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시총 4조짜리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허재명 CEO의 경영권 지분 53.3%가 매각이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이슈들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카카오페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전월세 대출 전세 대출 라인업을 추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뭐 기관이 5월 13일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함께 이제는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약 매수세 붙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 이수민 캐스터가 추려줬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한 종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0가지 종목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뭐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 선전이 눈에 띄고요. 뭐 설탕, 제지 관련주, 부산주공 같은 정책 관련주들도 눈에 띕니다.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오늘? 네, 다 한 번씩 눈여겨보면 좀 괜찮을 섹터들, 괜찮은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시간의 상한가에 갔었던 이런 네. 제지주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해서 무림페이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림페이퍼 오늘 갭상승으로 강하게 뜨면서 출발을 했죠.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K님이 설탕 대 펄프 과연 승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나타내준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대한제약 얘기도 했지만 설탕 그리고 제지주가 함께 잘 갔었고 자, 카기님은요. 오늘 물리면 언제쯤 탈출할 기회 오나요? 오래 안 걸리겠죠 하셨는데 이분은 뭐 물리더라도 오늘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꽃쇼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의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 특히 설탕이나 펄프도 오늘은 강하게 보였지만 인플레 테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뭐 닭고기, 돼지고기 해서 밀가루, 커피 등등등 정말 많은 섹터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인플레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인 제 의견은 같습니다.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최근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특히 장이 올라가도 매매할 게 없다,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매를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는 이런 인플레 테마를 또 건드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면서 분할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고가권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서 불꽃쇼를 막 뿜고 있을 때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죠. 그때는 매도를 하시되 올라갔을 때 잡지 말고 차라리 눌렸을 때 눌림목 부근에서는 충분히 빠르게 또 스캘핑이라든지 당일 단타는 가능하니까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무림페이퍼 비롯해서 펄프값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물론 당연히 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스캘핑 관점에서 이슈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국제 펄프값이 역대 최고치 또 다시 한번 연초 대비해서 40%가량 뛰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무림페이퍼, 또 페이퍼코리아, 제지 관련주들, 펄프 관련주들이 아침에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테마, 인플레 테마가 올라가면 좀 다른 테마들은 잠잠하기 마련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플레 테마가 좀 안정화되는 것과 함께 시장의 안정화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테마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짧게 잡으시고 정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오전장 핫한 종목 무림페이퍼였습니다. 자,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불장에서 들어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잠시 후 있을 우진생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이니까 여기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매수가, 종목의 이름, 그리고 종목의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QR코드로 들어오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문자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필승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팜스토리가 54%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LIG 넥스원도 4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다섯 종목 전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오진승 대표의 포트폴리오, 유니크가 18% 이상의 수익률 달성을 하고 있고요. SPC 삼립도 18%, 최고가는 98,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10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AS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제가 AS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AS를 하면서 가끔씩 이 종목은 다시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다시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과거에 몇 개 종목들도 그랬는데 이번에 유니크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한 차례 사실 반매도 사인은 드렸죠.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리고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예쁘게 나와줬길래 혹시라도 이 종목 수소 섹터는 정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관심을 못 가졌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일 오후에 바로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수소 섹터에서 관련한 모멘텀들 부각되면서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유니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같은 의견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타점으로 잡기보다는 제가 매수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은 좀 키워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목표가를 한번 1차적으로는 8,000원대 후반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반매도를 하시고 지금 적은 비중으로 혹은 좀 긴 투자 관점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대까지도 다만 이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8,500원대 다시 한번 쌓여있는 이 매물들을 소화해야겠죠. 하지만 이 매물을 소화한다면 또 강하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부산주공이라든지 오늘 아까 또 오전 특징주로도 한번 눈에 띄던데 이런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대장주들의 흐름 같이 보면서 이 테마 전체적으로 수소 섹터는 또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크 종목 AS를 해봤습니다. 2차 목표가 앞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10,000원 선까지 계속 홀딩을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진승 대표와의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는 자신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는 방법이 조금 생소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자메시지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역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오진승 전문가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필승 종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어떤 힌트 들고 오셨는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제가 고심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그림 먼저 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아우, 불. 불이 나와 있고 옆에는 네. 제우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와 혹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셨는지? 아, 봤죠. 이 친구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여웠던 친구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왔고요. 혹시 유추가 되실까요? 글쎄요. 불을 봤을 때 이츠 한 불?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제우스란 종목도 실제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츠환불과 제우스. 약간 그 섹터는 좀 다른데 또 바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같은 느낌이 또 한번 들기는 하는데 최근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중에서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특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3사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까지 무려 우리나라에만 국내에만 6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UAM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 쪽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기존 사업 중에서 내연기관의 부품 품질 향상에도 좀 투자를 하면서 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현대차 그룹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내연기관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UAM 이렇게 투자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도 늘리고 또 수출도 확대를 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 신성장 산업 성장에도 또 동력을 부여할 수 있겠고 앞으로도 기여를 할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기업 역시도 바로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주 매출처인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이 투자 63조 원대의 이 투자에 확대를 하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소재를 경량화하고 굉장히 다양화하는 이런 최적 설계를 통해서 친환경 완성차를 양산하는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로 내용을 보시면 또 다음 화면 보시면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샷시라든지 바디 그리고 또 친환경 전기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최근에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경량화가 굉장히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친환경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가 좀 부품들이 무겁다 보니까 자동차의 경량화가 꼭 필수적인데 친환경 경량 알루미늄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자동차의 다양한 부품을 그리고 친환경차 쪽인 모멘텀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재무도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또 적자가 눈에 띄기는 합니다. 2020년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자동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완성차 업체 하단에 있는 부품주들은 대부분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2020년에는 일시적인 이 적자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다시 한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 역시도 성장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컨센서스를 보시면 다시 한번 매출 성장도 이어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도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크게 투자를 하는 만큼 이 아랫단에 있는 특히 현대기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시면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좀 부채비가 높은 기업들이 많기는 해요. 이 기업 역시도 100%가 좀 넘는 이 부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보율 역시도 2020년 대비해서 이번 1분기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1700%까지 어느 정도 늘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또 앞서 힌트까지 생각을 해보셔서 오늘 기업 또 궁금하신 분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 맞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까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어서 시장에서 일제히 주목을 하고 있죠. 이 현대차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뉴스와 시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출연한 오진승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역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죠. 잠시 후에 오진승 전문가와의 1대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오진승 상담가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은 종목 이름, 그리고 종목을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저희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전송하셔도 됩니다. 샵 누르고 3772번으로 전송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상담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많은 사연과 고민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열공님입니다. 대표님, 수요일만 기다렸어요 라고 하시면서 자, 종목의 이름은 경남스틸, 매수가는 5,400원, 비중은 3%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경남스틸이 오늘 4,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분 손실 구간이신데 이거를 좀 추가 매수, 물타기 기회로 생각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다행히 비중이 또 적으셔가지고 네.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중이 아니셔서 좀 편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와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남스틸 같은 경우도 철강주들이 움직일 때 함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흐름이 약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도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자주 나왔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어쨌든 이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반짝반짝 상승 있었지만 위쪽으로 매물 저항대가 좀 강한 모습, 비교적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 매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이 3%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좀 평단을 낮춰서 단기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괜찮은 전략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인가라는 걸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하실 때는 정말 이 큰 흐름과 종목을 기업 분석을 하실 때도 이 기업의 당장의 짧은 모멘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과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게 좋고요. 차트 흐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흐름만 보면 사실은 경남스틸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돼서 거의 뭐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즉 의미가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큰 흐름까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상 흐름을 봤더니 작년이었죠. 2021년에 굉장한 급등을 한 이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 속도 역시 가팔랐습니다. 가파르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지금 재차 최근 들어서는 이 그래도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20선, 20월선인 이 파란색 선만큼은 최대한 이탈을 하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조심스럽게 좀 담아갈 수는 있다. 추가 매수를 조금씩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일봉상, 주봉상 좀 짧은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여전히 당장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든지 올라갈 만한 자리, 추세 전환을 만들어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스틸은 저는 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너무
급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분할로 조금씩 평단을 낮춰가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차 지금 주봉상 저항대인 요 5선, 10선, 20선 모두 모여 있어요. 이 모여져 있는 이동평균선 돌파할 필요가 있겠고요. 돌파하기 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눌린다라고 한다면 최대 추가 매수 범위를 좀 길게 잡으시고 3,500원까지 지금부터 3,500원까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비중은 크지 않게 담아가셨으면 좋겠고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지금의 평당가 부근이죠. 5,300원 부근은 다시 한번 좀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41선 지금의 매수가 부근으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과 상단 잘 정하시고 이 구간 범위 내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스틸 종목이었습니다. 철광주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큰 재료는 바이든 방안이 아니었나 싶은데 호재에도 기대만큼은 못 올라줬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추세를 아직 돌리기 전이니까 추가 매수 일단 조심스럽게 하되 비중상 가능하다. 3,500원 선에서 매집 전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열어볼게요. 울산바위님, BHI라는 종목이고요. 5,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 이분은 비중이 좀 높으신 편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자, 현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HI, 오늘 상당히 하락이 많이 나옵니다. 5,220원까지 6%나 떨어지고 있는데 자, 뭐 이 종목도 정책주, 원전주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파는데요, 전문가님. 네, 일단 원전 관련 섹터는 제가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과거부터. 근데 그 전제는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매집을 해두셨던 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키워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섹터가 좋고 아무리 업황이 좋고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대표적인 정책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꾸준히 또 해외와도 뭔가 이제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면서 원전주들 전반적인 흐름은 뭐 꾸준히 이슈는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금 크게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HI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다소 크기는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5,900원이다 해주셨는데 차트 흐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매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 구간에서는 정말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든지 혹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안정적인데 5,900원 가격대 같은 경우는 여기 쌍봉 부근이었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래도 5,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매수하신 종목도 전략을 잘 세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실 때는 저항 구간에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 차례 상승이 있었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월요일에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선 두 개를 그어뒀는데 바로 이전에 쌍봉이었던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6,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은 저항을 돌파하면 더 갈 수 있어요. 저항을 돌파하면 그때는 추세 전환이죠. 추세 전환이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돌파하기 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좀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강한 저항대인 6,500원대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매수가가 5,900원이세요. 다행히 최상단 는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일부는 30%나 되시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은 줄이셨으면 좋겠고 비중을 줄인 상태면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매수를 하실 때 높은 가격대보다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저점 라인대 같은 경우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241선과 121선 장기 이평선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강한 부근이라서 지금 최근 만들어둔 이 저점 라인 4,75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조금씩 비중 축소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시고 공부를 이 부분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었고요. 6,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자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자 함께 오픈 채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박 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엔투텍 종목을 말씀하시네요. 매수가 2,200원, 비중은 25%. 많이 기다렸어요. 물 타서 이 정도인데 이젠 보내야 할까요? 라면서 조금이라도 손실 만회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자, 대박 님의 종목 엔투텍입니다. 지금 이 종목 계속 음봉이 나오네요, 요새. 계속 미끄러지고 있고, 오늘 현재가도 1,300원입니다. 손실을 조금 보시고 있는데, 어떻게 만회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지. 네, 물 타서 탈출을 하시려고 이제 물을 타신 건데, 오히려 네. 더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반등을 하기를 바라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엔투텍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명 앞에 보시면, 증자, 보라색 증자가 붙어 있죠. 제가 종목 상담할 때 간혹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보라색 증자가 의미하는 걸 알고 계실까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증자 아닌가요? 아, 증자. 증자는 이제 공시로 뜨는데, 우리 또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용을 쓸 수 없는 종목, 증거금만으로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의미를 합니다. 신용을 못 쓴다라는 게 아무래도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을 신용을 빌려주고 싶지가 않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겠죠.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 매매는 가능해요. 저도 증거금 종목으로 뭐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좀 비중 투자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투텍 같은 종목은 혹시라도 앞으로 이후에 또 매매를 하실 때 물렸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오히려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 비중을 늘리시기에는 또 이렇게 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증거금 종목은 우리가 비중을 적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투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 라인을 잘 지켜주나 싶었는데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고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 살펴봐야 하고요. 지금 또 손절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200원 매수가에서 오늘처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정말 영원히 흘러내리는 종목은 뭐 상패가 될 종목이 아니라면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단기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엔투텍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과거에도 엄청나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급등과 급락을 거치고 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하단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구간을 활용을 해서 좀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 박스권 하단 라인 지지 구간이었던 1,500원, 1,600원대가 이제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00원 이상 구간으로 올라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좀 확실히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단 라인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정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과거에 만들어뒀던 이 최저점 있죠. 1,120원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대략 한 1,120원대 다시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단기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투텍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1,200원 선을 어떤 기준점으로 삼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와 종목 상담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문자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 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오진승이라고 오늘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방법으로 참여하신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픈 채팅방 열어주시죠. 네, NAM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BNC 12,300원 비중 30% 언제쯤 올라올까요? 하셨습니다. 자, 한국 BNC도 역시 비중이 만만치 않고요. 오늘은 1%가량 상승을 하는데 그래도 9,320원입니다. 아, 이분도 좀 매수가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모습이네요.
의약품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PNC도 2021년이었죠. 작년에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었어요. 급등하고 내일도 급등하고 모레도 급등하고 그런 종목이었는데 모멘텀이 소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등 이후에는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급락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한국 PNC가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따라 이 증거금 100자리 종목이 많네요. 한국 PNC 역시도 앞에 보라색 등자가 붙은 기업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차라리 손절을 치더라도 좀 빨리 손절 범위가 크지 않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가 시간적인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미 매수가가 12,300원대에서 조금 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좀 효율적인 전략을 짜면서 매도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PN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사실 월봉상 20선, 이 파란색 선 라인대를 지켜 주는 게 중요했는데 어쨌든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2차적인 이 구간은 정말 마지막 최하단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월봉상 60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 아무래도 60선에서는 또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긴 하죠. 하단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것까지는 한국 BNC 역시도 조금은 여유롭게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중이 30% 구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좀 반등 구간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20선 월봉상 파란색 선이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탈을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20선 구간입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매수가가 12,000원이셔서 그 위쪽으로 시간 투자를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120주선 부근에서 그래도 바닥을 만들까 말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긍정적이겠죠. 바닥 형성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10주선 돌파를 한다면 저는 평단가 부근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 만들어둔 저점 이탈하지 않는지 8,000원 선 라인대는 꼭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온다면 본전 부근에서는 일단 정말 꼭 비중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거는 적은 비중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아래로는 8,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BNC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유진, 14,700원 10%. 아, 밑에 오타라고 적어주셨네요. 유진 아니고 우진요. 우진 종목 14,700원대 진단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진 종목 다시 한번 이 원전 관련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역시 우진도 빠집니다. 12,4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저항 구간에서 잡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분 14,700원 매수가예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진 같은 경우도 사실 우진은 이전에 만들었던 저항대를 돌파한 흐름이었어요. 돌파를 하고 한 차례 시세가 나왔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시세가 나오기 직전이 이 돌파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신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또 우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전략을 잘 세워서 나올 수 있는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700원이시고 우진은 원전주 중에서도 그래도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 조금은 부담이 덜했어요.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는. 지금 보시면 과거 2013년, 14년 그리고 작년까지 만들어둔 이런 고점들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었죠. 그리고 이 구간을 올해 들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온 거고 사실 돌파를 했을 때 내지는 돌파 이후 지지 부근인 이런 만원대 라인은 굉장히 좋은 또 매수 타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4,000원대셔가지고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지금 저항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은
이제는 지지를 해줘야 하겠죠. 받쳐줘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탈이 나오지 않아야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직까지 그 지지라인까지 조금은 이격이 남아있죠. 추가적으로 약간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대신에 원전주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진이든 BHI든 뭐 다른 뭐 일진파워 등등등 이런 원전주를 보실 때는 전반적인 섹터에 이슈가 나와줘야 합니다. 이슈가 부각돼야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지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원전이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테마주적인 성향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 하단 라인은 이 종목은 조금 여유롭게 60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 한 번 더 반등 가능한다면 반등을 한다면 어쨌든 이제는 이전에 만들어둔 다시 한번 전고점 15,000원에서 16,000원대가 1차적인 저항대로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전략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60선 이탈 여부만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오픈 채팅으로 만나보시죠. 네, 태경 케미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7,600원, 비중이 51%나 되시네요. 자, 여름 관련 수혜주라고 해서 담았다고 하셨는데요. 17,600원의 매수가, 오늘의 현재가는 16,250원입니다. 자, 태경 케미컬도 근데 뭐 테마에 계속 들어있잖아요. 오늘도 뭐 탄산 관련해서, 탄산가스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분은? 네, 태영 케미칼 마찬가지로 여름 수혜주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름에 더울 거고 그러면 여름 수혜주가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이슈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좀 반영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한 차례도 상승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도 보시면 17,600원 가격대는 최근 들어가지고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 그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보다는 조금 주가가 안정화됐을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앞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비중이 크세요. 비중이 좀 적으시면 다시 한번 지지라인에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비중 50%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 안정화되는 흐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는 전환을 시켰죠. 과거에 이 장기입평선 아래에서 쭉 횡보를 하면서 바닥은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차례차례 거래량도 함께 들어오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240선 돌파했고 240선 돌파 이후에는 지금 21선 그리고 61선을 타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1선 내지는 241선까지는 좀 터치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단기 반등 구간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가가 17,600원이신데 1차적인 저항대는 17,000원대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겠고요.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일부 조금은 약 손실 구간에서라도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7,000원 라인대 돌파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큰 이제 저항 구간이죠. 여기는 우리가 삼봉이라고 말하는 아까는 쌍봉이었다면 지금은 봉이 세 개 구간인 굉장히 또 강한 저항대에 오기 때문에 2만 원대 부근, 19,000원 후반에서 2만 원대 부근에서는 이제 좀 비중을 확실하게 좀 매도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분할로 차근차근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태경 케미컬이었습니다. 가격 부담이 조금 있다, 반영이 많이 됐을 수 있다는 진단이었고요. 15,000원 선 이탈하는지 확인하시고 또 1차적으로는 15,000원 선에서 비중 줄이기, 17,000원 선에서 비중 줄이고 2차적으로는 19,000원, 2만 원 선에서 역시 비중 또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양회 시멘트 관련주 제시를 해주셨네요. 13,9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요. 50% 이분도 비중이 거의 계좌의 절반이 됩니다. 이 가격이 올까요 하셨는데 일단 오늘 가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성신양회 코스피 종목이고요. 11,400원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계속 요즘 들어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뭐 2만 원도 넘었었던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성신양에도 비중이 50%라고 하셨나요? 네네. 아, 또 비중이 좀 크십니다. 일단 성신양에도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241선을 잘 타고 올라가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멘트 관련해서도 뭐 우리 크게 봤을 때는 인플레에 속하기도 하죠. 뭐 유연탄 가격이 올라간다, 시멘트 관련주도 뭐 시멘트 수급이 지금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쭉 상승을 하다가 최근 이제 또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일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241선 까만색 실선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5월 달 들어서 물론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린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24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는 이 241선이 좀 어느 정도 강한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3,900원 매수가신데 월봉 흐름 마찬가지로 큰 흐름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에도 이제 과거에 월봉상 큰 흐름상 봤을 때 3봉, 봉을 3개를 만들면서 고점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한번 찍은 이런 강한 저항대를 만드는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20월선까지 파란색선까지 내려와서 1차적인 저항, 지지라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단으로 11,00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좀 분할로 조금씩 손실을 줄여가면서 매도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241선이 강한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12,800원 구간 왔을 때 일부는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12,800원대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또 매물 소화를 하면서 2차적인 저항대 1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단 잘 정해두시고 하단 월봉상 20선 이탈 하지 않는지 보시고 상단으로는 분할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성신양회였습니다. 12,800원 첫 번째로 제시를 해주셨고 다음은 15,00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시황 그리고 필승 종목의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승 대표와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바로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의 필승 종목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너무 귀여운 힌트를, 그림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의 종목 무엇인가요? 네, 그림이 켈시퍼와 제우스 신이었죠. 바로 불 하면 한자어로 뭘까요? 한자로요? 불화자죠. 네, 화, 신. 화신! 화신이었군요. 네, 화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재밌어요. 네, 어쨌든 화신 이 자동차 부품주죠.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또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추세를 돌렸던 종목이죠. 고점을 낮추면서 쭉 빠지면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다가 월봉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또 지지라인이 탄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지지와 저항 좀 강조를 드리죠. 120월선 장기평선을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봉상 장기평선을 이탈을 했지만 하단은 굉장히 탄탄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재차 월봉상 강한 지지라인에서 추세를 돌려주면서 241선과 120선 이런 장기평선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도 돌려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깨지 않는지 8,000원선 이탈을 하지 않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41선 잘 지켜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240선까지 눌림목을 이용을 해
해서 또 분할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위쪽으로 지금 한 만 원대 구간까지 1차적으로 열려있기는 한데, 우리 라운드 피겨 가격대 만 원대 바로 이전 구간은 9,990원대까지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화신이라는 재미있는 힌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이렇게 소개를 받아봤고요. 오늘 수고하신 오진승 전문가는 여기서 굿바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